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학교에서 드론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이제 학생들이랑 드론을 가지고 좀 재미있는 스포츠라든지 놀이 같은 거를 몇 가지 했는데요. 이 놀이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뭐 놀기도 하고 뭐 내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최대한 비용이 안 드는 쪽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미니 드론이 하나 필요합니다. 미니 드론 한대 저는 이제 팡팡 드론을 쓰고 있는데, 뭐 요거 아니더라도 다른 미니 드론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낚싯줄이 필요해요. 낚싯줄 또는 뭐 노끈 이런 것들 필요하고, 클립이랑 스카치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 요런 자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네오디움 자석을 썼는데, 요런 식으로 좀 자성이 강한 자석들이 좀몇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놀이는 바로 드론 낚시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준비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실제로 아이들이랑 했던 영상을 짧게 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네오디움 자석을 이렇게 낚싯줄로 감아줍니다. 저는 그냥 귀찮아서 낚싯줄로 이렇게 자석을 감은 다음에 스카치테이프를 돌돌 말았어요. 그리고 이 낚싯줄 끝에 클립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낚싯줄을 드론에다 묶어보기도 했고, 또 그랬는데 이제 무게중심이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클립에다가, 이렇게 클립에다가 낚싯줄을 끼워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삐죽 튀어나온 여기다가 낚싯줄을 고리로 끼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낚싯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 클립을 테이프로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드론에, 요 드론에다가, 밑에다가 그냥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보이시나요? 지금 드론에 밑에 클립이랑 낚싯줄로 묶어놓은 요거를 붙였고, 낚싯줄 끝에는 요 네오디움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팡팡 드론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이렇게 밑에서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빼면 클립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배터리에다가 또 테이프를 떼가지고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배터리를 계속 바꿔줘도 놀이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고, 이제 드론 한 대만으로도 이 놀이를 학생들이랑 충분히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일단 드론은 완성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이 낚시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미끼가 필요하겠죠? 이 미끼가 되게 중요한데, 이 미끼를 정말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이랑 했던 거는 낚시예요. 실제로 이제 낚시 미끼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종류별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오징어를 지금 만들었는데, 오징어의 길이랑 무게를 달았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랑 무게를 다 쓰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한을 두시면 좋아요. 길이는 몇에서 몇 센치 사이, 무게는 뭐 몇에서 몇 킬로그램이나 몇 그램 사이를 꼭 해야 된다라는 제한을 두고 이 카드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나머지 자석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네오디움 자석을 테이프로 해서 이 종이에다 붙여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미끼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드론을 조종을 해서 이 미끼를 잡아서 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가장 긴 길이의 물고기를 잡아오는 사람, 뭐 가장 무거운 길이의 물고기를 잡아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고기의 무게 총합, 아니면 제일 뭐 가벼운 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약간은 운이 따르는 놀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좀 운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수학 시간에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 숫자 카드와 이런 사칭 연산 카드들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드론으로 낚시를 해오면서 숫자 카드를 뽑아올 수도 있고, 사칭 연산 카드를 뽑아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모둠이 뽑아온 카드들을 다 조합을 해서 가장 큰 숫자를 만들거나 가장 작은 숫자를 만들거나 분수나 소수, 뭐 이런 식으로 수학 시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국어 시간에, 뭐 예를 들어 4학년 문장의 요소,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무엇을 뭐 어떻게 어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낱말 카드를 만들어 놓고, 드론으로 뽑아와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주는,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고, 뭐 사회라든지 영어라든지 정말 다양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할수 있게 되는 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에다가 자석을 붙여서 해봤더니
아무래도 종이가 좀 날리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알리에서 구입을 했는데, 알리에서 요런 장난감을 팔아요. 요런 장난감이 뭐냐면, 자석 물고기 장난감입니다. 제가 또 애기를 키우다 보니까, 키즈 카페 가면은 낚시가 있어요. 이렇게 자석으로 낚시하는 게 있거든요. 요런 것도 있고,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 물고기도 있습니다. 알리에서 직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렴한 가격이 있더라고요. 당근마켓에 가면은 애기 엄마들이 썼던 그 자석 물고기 장난감들 저렴하게 아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구입하시고, 이제 자석 물고기는 무게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얘보다는 뭐 텔로라든지 약간 좀더 사이즈가 있는 힘 있는 그런 미니 드론들 있잖아요. 걔네들 가지고 수업 운용하시면 돼요. 뭐 스카이킥 이런 것도 괜찮죠. 스카이킥도 공 구형 공 안에 드론이 있으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출력도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드론에 제한 없이 완구 드론 하나, 낚싯줄 또는 뭐 노끈, 네오디움 자석. 네오디움은 중요해요. 왜냐면 자성이 세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석 물고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드론 낚시놀이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드론 동아리 수업에서 운영했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길이합이야, 길이합. 잡았어. 빨리. 달려. 아니, 왜 이렇게 느린 느낌이지? 아니야, 안 들어왔어. 아, 됐어. 야, 이런 느낌. 됐어, 봐. 모르겠어. 13cm. 잡았어. 지금 물고기 싫어. 빨리 돌아와. 됐어. 지금 물고기 뭐야 이거? 두 개, 10cm. 이거 인생이 어떤데? 지금 물고기 잡았다. 배터리 힘이 없어. 유라이 지금 물고기? 아! 뭐야? 아, 꽃게. 아, 90. 지금 물고기! 오, 잡았어. 지금 물고기! 나 꽃게 90cm이던데요? 야, 이거 30 넘으면 1등 아니야? 아, 제발. 지금 물고기, 제발. 우와, 91. 181입니다. 아직 30초. 아, 이게 근데 죽은 물고기를 뽑으면 아예 다 꽝으로 쳐버려야겠다. 다음에는 야, 죽은 물고기 뽑으면 그 전에 잡았던 것도 다꽝 쳐버리면은. 자, 마지막입니다. 50초. 죽은 물고기. 마지막. 지금 물고기. 자, 두 번째 놀이입니다. 두 번째 놀이는 바로 드론 다트입니다. 이거는 만들기가 더 쉬워요. 자, 요거 하나만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또 이게 아니어도 돼요. 자, 이런 부직포 찍찍이 다트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트판에 던지는 공이 있거든요. 자, 그 공에 달린 벨크로를 좀 뗐습니다. 이렇게 벨크로 보이시죠? 근데 공에서 떼도 되고, 다이소 같은 데도 벨크로를 파니까 이렇게 떼고, 여기 지금 드론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붙였어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제가 했던 거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준비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드론을 날리는 거예요. 날려서 그 관역판에 맞추는 거죠. 맞추면은 이 드론이 관역판에 딱 붙습니다. 근데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저보다 이제 저희 동아리 학생회가 저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딱 붙었을 때 그 점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애매하게 붙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규칙은 무조건 그 다트판 밖에 한 번이라도 콩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아까 말한 낚시도 해봤고, 이런 다트도 해봤고요. 드론 볼링, 그리고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플라잉 디스크 판에 넣고 윷놀이도 해봤는데, 드론을 활용한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 제한을 꼭 두셔야 됩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촉박하면은, 막, 정확하게 조준할 새 없이 그냥 갖다 박아야 돼. 그러면 이제 약간의 운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려 40. 어? 빵.
70. 드론이 말한다고 말을. 제가 다음에는 이제 드론 볼링이랑 드론을 활용한 그 플라잉 디스크 윷놀이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해요. 이게 한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드론이랑 준비물을 다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드론도 날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놀이를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드론 볼링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플라잉 디스크 윷놀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